포인트 28은 디자인 표현 재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현 재료의 성분, 표현 재료의 종류 및 특성, 디자인 표현 재료의 용도 및 활용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현 재료의 성분 중에서 염료, 알료, 특히 이 두 가지를 많이 수험생들이 헷갈려 해요. 알료가 무엇인지, 염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시험에서도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이거 관련된 기출 문제도 좀 풀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관련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염료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죠. 염료는 흔히 물감이라고 하는데, 물감. 자, 물감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천이나 가죽 따위에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을 있는 색소를 우리는 염료라고 부릅니다.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이 있는 색소를 뭐라 부르느냐? 염료라고 부른다. 그럼 알료는? 알료는 색깔이 있는 가루로 물, 기름, 합성 수지액 등과 반죽을 해서 도료, 인쇄, 잉크, 그림 물감 등으로 쓰이는 것은 알료라고 부릅니다. 알료. 물에 잘 녹는 성질은 염료, 잘 녹지 않는 애들은 알료예요. 그래서 물, 기름, 알코올과 잘 섞냐, 잘 섞지 않느냐를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교로 보셔야 돼요. 물과 기름과 알코올과 잘 섞이냐, 잘 섞이지 않느냐. 염료는 잘 섞이고 알료는 잘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오셔서 또 자세하게 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색제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페인트류 등에서 고체 성분의 알료를 밀착시켜 피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섞는 물질을 전색제라고 부릅니다. 자, 알료 같은 거 섞어서 써야 되는지 알죠? 반죽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피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섞는 물질을 우리는 전색제라고 부릅니다. 전색제. 자, 표현 재료의 종류 및 특성 중에서 이제 표현 재료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연필, 가장 여러분들 흔하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들 잡았을 거예요. 연필. 어떤 재료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유화, 수채화, 동양화의 스케치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연필,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거 H냐, B냐. 앞에서도 우리 제도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연필은 H 단단하고 흐리고 B 부드럽고 진하고. 자,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H와 B 숫자가 크면 크면 클수록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 차이점. 그래서 B로 갈수록 우리 미술용으로 많이 쓰고요. H로 갈수록 제도용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H, B는 우리 보통 뭘로 써요? 일반 필기용.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샤프 심 같은 거 보면 아마 HB로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색연필로 넘어가 보면 색연필. 다른 채색 재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과 혼용하여 사용이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색연필만 썼겠지만 이렇게 미술 작가들, 회화 작가들 보면 색연필을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 뭐 다른 재료들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텔로 넘어가 보면 대표적인 건식 재료. 우리 이게 건식 재료와 습식 재료가 있거든요. 디자인 재료, 미술 재료 중에. 습식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습식 재료면 수채화 물감, 뭐 마커 같은 것도 있고, 습식 재료 중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포스터 칼라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을 타서 쓰는 다양한 재료들, 그걸 습식재료, 건식재료 하면은 연필, 색연필, 뭐 이런 것들, 파스텔도 대표적인 건식재료, 물기가 없는 그런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톤이나 배경 채색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빠른 시간 안에 크로키 같은 거 그릴 때, 그럴 때 파스텔 되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수채화 물감, 대표적인 습식 재료예요. 습식 재료, 물에 용해되는 아라비아 고무와 알료를 혼합하여 만든 게 수채화 물감이에요. 습식 재료 중에 대표적인 디자인 표현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터 칼라. 포스터 칼라는 불투명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물을 타서 쓰면은 대부분 투명한 효과를 되는데, 포스터 칼라는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채색 재료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아크릴 물감 같은 합성 수지 중에서 아크릴계 수지인 에멀전을 사용해서 새로운 물감으로 접착력이 강하고 건조가 빠르고,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만든 지가 얼마 안된 새로운 물감 개념이에요. 유화의 단점을 어떻게 개선한 그런 물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화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얘는 마르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건조가 되게 빠르고, 이 아크릴 물감은 물을 또 많이 타면 수채화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물을 또 적게 타면 유화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화와 수채화의 모든 표현을 다할수 있고, 접착력도 되게 좋아서 마티에르라고 해서 질감 표현도 가능한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어. 뭐 옷에다가도 그리기도 하고, 깡통 같은 데다가도 그리기도 하고, 접착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요즘에 연예인들이 막 그림 그린다고 TV에 막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미술 재료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합성 수지로 만든 미술 표현 재료예요. 네, 매직 마커. 유성 잉크를 사용하여 채색 재료로 신속한 처리, 생동감 있는 터치에 의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때는 자동차 렌더링 뭐 이런 거할때 아이디어 막쫙 멋지게 막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막 이런 거할때 마커 가지고 그린 그림들 되게 많이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안 그려서 자주 볼수 없지만, 한때는 마커로 되어 있는 아이드 스케치, 패션 쪽에서도 마커로 된 스케치 그림들을 되게 많이 볼수 있었었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터치 있는 그림들로 마커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브러쉬. 피스라고도 하고요. 스프레이건, 호스, 컴프레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브러쉬 건이라고 해서 총처럼 생긴 거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스프레이처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밀하게 분무하여 채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금속 빛 같은 효과 표현. 그래서 우리 포토샵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에어브러쉬가 그냥 툴로만 느껴지실 텐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미술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는 에어브러쉬 이렇게 건을 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뭐 이런 효과 줄 때, 뽀샤시하게 촥 뭔가 번지는 효과, 미세하게 붓터치가 아니라 그런 효과 줄때 에어브러쉬를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작업을 도장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 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칠하는 작업이나, 요즘에 건축물이나 실내 인테리어에서 페인트 칠할 때도 옛날에 롤러로 페인트 칠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에어브러쉬 건 같은 걸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이 에어브러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료를 조금 더 폭넓게 좀 넘어가서 목재, 금속, 유리,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표현, 뭐 색연필, 파스텔, 매직 마커로 여러 목재를 표현할 수 있다. 목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게 색연필이다. 근데 이거 사실상 살짝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책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루고 있겠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워낙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표현들이나 효과들을 쓰고 있어서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문제가 이런 게 출제되긴 됐었어요. 앞으로 점점 출제는 잘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둡시다. 그래도 어쩔 때또 출제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출제위원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전 스타일로 한두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눈을 한번 싹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목재 표현, 색연필, 목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 재료다. 파스텔, 부드러운 목재 표현할 때 좋다. 매직 마커, 나뭇결을 살린 효과적인 표현에 좋다. 금속은 에어브러쉬,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빛이 반짝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 낼 때는 에어브러쉬가 가장 좋겠죠. 색연필, 금속 중에서도 빛의 반사, 크롬 도금, 뭐 이런 거, 하이라이트 효과, 이런 거줄때 효과적이다. 파스텔은 반사가 약한 금속의 표현에 되게 적당하다. 수채 물감은 금속이 갖는 색채의 농담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아크릴 물감은 금속의 강한 표현, 하이라이트, 이런 거,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탁 쳐줄 때, 그럴 때 효과적이다. 매직 마커는 반사가 강한 금속의 표현이 가능하다. 유리의 표현할 때는 수채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유리가 어떻게 투명하잖아. 그러니까 수채화처럼 투명한 재료. 파스텔은 곱게 퍼지는 유리 재질 표현. 매직 마커는 유리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 에어브러쉬 투명한 반사 효과 이럴 때 좋고, 플라스틱 표현할 때는 파스텔로 표현하면 뭐 지우개, 뭐 포스트컬러 함께 사용해서 효과를 준다든지, 필름 오버레이 줘서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 렌더링 작업할 때좀 효과를 준다든지, 수채 물감으로 플라스틱의 톤을 조절해서 채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쓸수 있다. 요즘에는 그냥 거의 다 컴퓨터로 렌더링을 거의 다 하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툴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컴퓨터 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애들로, 그러니까 만약에 3D 프로그램을 한다면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의 라이팅 효과, 재질 효과 안에 파스텔, 필름 오버레이, 수채화 이런 애들이 필터 효과나 라이팅 효과, 재질 효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런 아날로그를 거쳐서 걔가 디지털화된 거예요. 이걸 좀더 알고 있으면 좀더 효과적인 우리가 선택, 클릭해서 적용시킬 수 있겠죠. 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좀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는 거를 능력을 키울 수 있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